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할 주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부하 성공의 기회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지금은 현재 굉장히 많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익숙하지만은 처음에 발표를 할때 굉장히 긴장을 했다. 요 문구를 한번 딱 읽고 난 뒤에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긴장이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익숙해졌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년생 정도, 그다음에 지금 직장 생활을 지금 강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긴장했던 순간들이 뭘까? 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튜브 채널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보안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표들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이 모이킹 컨설턴트 입장, 옛말에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발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안 쪽에 있는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이제 발견했던 그런 취약점들, 그다음에 자기가 점검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자나 운영자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뭔가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높으신 우리 임원분들 대상으로도 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는 이 발표 능력들이 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발표가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사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컨설턴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표들을 할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점점 이제, 아, 내가 발표할 때가 제일 즐거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아, 강사라고 하는 직업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점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일 긴장했던 것이 언제냐면은 사실 모이킹, 이게 여러분 초년생이에요. 모이킹 컨설턴트가 딱 되고 난 뒤에 제가 프로젝트로 혼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거의 2주 정도 후에 거의 바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2주 후에 딱 들어가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전 진단을 하고 취약점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사실 그냥 점검만 하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발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취업할 때 이렇게 뭐 학교 같이 다녔던 그런 동기들, 같이 교육받았던 동기들 앞에서 발표들은 많이 했지만은 사실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PPT를 이제 전날 막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전날에도 많이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 연습도 하고, 그때 이제 고시원에서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 옥상에서 이제 발표 연습도 하고, 굉장히 많이 긴장돼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또 이제 발표를 했냐, 그러지 않았겠죠. 많이 이제 떨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도, 아, 그때 시간이 굉장히 안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좀잘 해가지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임직원 대상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IT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교육들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컨설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들은 이제 고객사 서비스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선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들을 해야 하는 거죠.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되면 좋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 대상으로 시큐어 코딩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투입된 외부 업체들 대상으로도 이제 우리가 교육들을 하게 돼요. 그 직원들이 뭐 임직원들이 그 교육 보안 담당자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왜 컨설턴트가 있으면은 컨설턴트들한테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육들을 많이 하는 되는데 그 개발자분들이 제가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가 막 1, 2년 차더라도 개발자분들은 또다 1, 2년 차가 아니거든요. 다 PM급들 아니면은 이제까지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안적으로, 예, 보안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보통 5년 차 아니면 정말 많으신 분들은 10년 차 이상의 개발자분들입니다. 사실 아무리 컨설턴트의 그런 보안적인 영역들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의 그런 경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그분들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사실 달라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협업에 계신 이 실무자분들이 그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은, 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없으면 사실 답을 할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사를 하더라도 이 실무자분들을 강의를 할 때, 만약 그 강사가 그 경험이 없다면은 굉장히 답변하기 힘들거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맡았던 그런 부분들, 자기가 취약점을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을 수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들을 발표할 때도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 예, 그런 것들도 예상을 해서 보고서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기 싫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고, 또 이제 질문들이 왔을 때도 이제 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자료들을 제공을 해줄 것인가? 이런 답변들도 많이 오가오가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개발자분들이나 운영자 대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실무가 많이 쌓인 상태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크게 긴장을 하진 않아요. 거의 뭐 교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서로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보통 1, 2년 차 분들 같은 경우 컨설턴트가 보통 이런 개발자분들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임직원 대상으로도 교육을 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나 특히 이제 보안 이슈 같은 거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사실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전 임직원 대상이라고는 IT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개인정보 강의를 갔는데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강의를 하는데 저보다 더잘 아시는 게 계속적으로 업무적으로 접했던 분들이 오는데, 사실 그 담당자분들 앞에서 제가 교육을 해야 하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합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20명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동시에 들어오실 때가 한 500명 정도 대상으로, 예, 대강당에서, 정말 대강당에서, 그때 이제 개인정보나의 보안 이슈를 조금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했던 강의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씩, 세 파트 정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보통 이제 전 임직원들이 한 2,000명에서 3,000명이기 때문에 나눠서 이제 오신 거죠. 그게 어떤 분들이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오실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제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할지가 우선은 힘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이제 노멀한 것을 또 가르치면은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듣기에는 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사항으로 보통 저희가 개인정보 뭐 1시간 강의를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의무사항 때문에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또안 가신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그냥 핸드폰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는 좀 멘탈을 잘 잡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버리면은 중간에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발표를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500명 대상 아니면 더 많은 분들 대상 대강당에 딱 혼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조명을 받으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중학생입니다. 아, 중학생하고 이제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에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중학생 대상으로 강의 요청들이 와요. 그래서 저도 1년에 그게 많이는 안 갑니다. 한번 예전에는 이제 제가 사업 초기에는 막 불른 대로 막 갔는데, 요걸 한번 제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잘안 갑니다. 예, 잘안 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강원도에 쪽으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중학생 대상으로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했는데, 사실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도 있을 거고 2학년, 3학년 있는데, 사실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도 익숙하지가 않고, 사실 정보보안 용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들어도 어려운 단어들인데, 요것을 이제 중학생들 눈높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지, 이 용어 단어 자체를 굉장히 쉽게 해야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해킹 실습까지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고난이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 도구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학생 친구들이 또이 도구들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르치면 되는 좋은데, 사실 중학생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동안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기로 보통 이제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런 범위 같은 경우나 내가 어떤 레벨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어도 고등학생 대상 이상으로 나는 가르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도 1년에 한두 번씩 가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제 아들을 이제 가르치면, 제 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을 이제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면서, 아, 이 정도면 그래 중학생들 이제 이해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을 이제 좀 찾기 시작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늘은 이제 좀 가볍게 가벼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모의 해킹 컨설턴트를 하던 아니면 다른 직장 생활을 하던 이 발표라는 것은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급을 할 때도 사실 이 발표 능력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팀을 나눠 가지고 오늘은 네가 하루 발표하고 오늘은 네가 준비했던 걸 하루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터디를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